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웃음을 책임질 인생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밌는 순간들을 모아봤는데요. 바로 시작할까요? 생일을 맞은 이 남자는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파티 중입니다. 꼭 망토와 가면을 써야만 슈퍼 영웅인 건 아니죠. 작은 흠집 하나에도 1,000만 원을 지불한 통 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과자와 쪽지 하나로 대신하려 합니다. Sorry for the damage on your car. Can't afford to fix it. But here's chocolate instead. Love this. And here's the damage on my car. 남자는 차와 햄버거 세트 중 어떤 게 아까웠던 걸까요? Can I say I'm too lazy or can I really buy? No! 친구가 우유 한 잔을 곁들일 초콜릿을 권하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던 한 남자. 어우. 미국의 대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뭐하고 노냐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처음엔 그저 공사 현장이 얼마나 한가했으면 이런 장난을 칠까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호기심 왕성한 개들이 하는 행동 좀 보세요. Hi. 바다 사자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요. 여기 타고난 장난꾸러기 소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고양이의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걸요. 로드러너라는 만화 영화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기 2021년 최신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이 장난감 기차는 소리를 낼 순 없지만 간단한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던 생선은 다시 바다로 가기 위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카약 타는 법을 유튜브 영상으로 배웠을 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꼭 이렇게 열정적으로 운동을 가르쳐주시는 아저씨가 있기 마련이죠. 영화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 이 영상의 제목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한 가지 결말을 예상해 볼 수 있죠. 픽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건 주작이었던 걸까요? 한번 실험해보았습니다. 함부로 여드름을 터뜨려서는 안 되는 법이죠. 이것이 바로 유리 테이블 위에서 젠가를 하면 안 되는 이유죠. 이것만 성공하면 나도 유튜브 스타. 아마도 이런 멋진 장면을 찍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14잔의 맥주를 서빙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웨이터.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이케아에서 구입한 침대 매트가 차 트렁크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이든 유리잔의 크기는 진짜일까요? 착시 현상일까요? 신발에 돌이 들어갔는지 공격이 불편했던 남자는 잠시 멈춰 신발 속을 확인해봅니다. 2000피스나 되는 퍼즐을 맞춘 남성. 뿌듯함과 동시에 놀라움을 얻었습니다. 흔히 골프를 신사의 스포츠라고 하지만 이 남자는 승부욕이 너무 불타오른 것 같군요. 오! 사람들이 무언가 시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 여자는 You're a beautiful vegetable. 진실이 무엇이든 여성은 공원에서 운전을 하는 아이들이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It's a power wheel car.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재밌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